영어 방송하는 언니도, 토크 방송하는 삼촌도, 아이블로그! 팟캐스트, 모바일, SNS 방송할 땐 모두 아이블로그로 통한다. 1분 만에 파일 업로드! 속 시원한 아이블로그가 무료래요. 지금 나만의 방송을 시작하세요. 쉽고 빠른 아이블로그! iblog.com 네, 오늘 84강 What kind of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이 모니카와 피비가 길을 가다가 굉장히 잘생긴 남자를 보고 추파를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낚였죠, 그 남자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옆에 오던 트럭에 치게 됩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가 되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장소가 hospital 이렇게 되어 있죠. 병원이고요. The guy is in a coma. 코마 그러면 이제 그렇죠. 혼수 상태라는 얘기죠. 그 남자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Mon and Phoebe are visit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니카하고 피비가요. 그 남자한테 뿅 간 거야. 그래서 뻔질나게 그 병문안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hy did I 우후?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우후 이렇게 했을까?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남자 누워있고 모니카하고 피비가 남자 얼굴 보면서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I mean, what was I hoping would happen? 자, 이 문장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What was I hoping would happen?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글쎄요,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교재 보시면은 원래 문장은 이 뜻이 뭐냐면 I was hoping what would happe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 was hoping what would happen 그죠? 원래 이 문장인데 이게 지금 의문문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바뀌니까 was I hoping what would happen 이렇게 나온 거고요. What 의문사니까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What was I hoping would happ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마 문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이 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래 기본적인 문장은 그 문장입니다. I was hoping what would happen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 이게 이제 질문한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동사 바뀌어서 Was I hoping what would happe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럴 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What was I hoping would happen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뭘까요? 해석은 그렇죠. I was hoping what would happen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나는 바라고 있었던 중이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질문을 한 거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뭔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걸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지금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휘파람을 불었을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길 바랬었을까 내가?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at They turn around and say, I love that sound. I must have you now.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거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코마 상태, 혼수 상태 빠진 남자를 보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휘파람을 불었을까? 뭘 바랬던 걸까? 어떤 걸 바랬다는 뜻이에요. That he'll turn around.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내가 휘파람을 불었을 때 그가 돌아서서 and say, 뭐라고 말하길 바랬던 걸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 love that sound. 와, 아가씨, 나 그 소리 좋은데? 휘파람 소리 좋은데? I must have it now. 지금 당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I have you 그러면 뭐 당신을 갖다라는 의미인데 남녀관계니까요. 사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게 좀 더 적절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귀어야 되겠어요. 마치 이런 말 하기를 바랬던 걸까? 지금 이렇게 자기가 후회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피비가 마찬가지로 지금 그 혼수 상태에 있는 남자를 굉장히 안타까운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just wish there was something we could do. I just wish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는 바란다라는 뜻인데 보통 그렇게 해석 안 하고 뭐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I wish는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I just wish there was something we could do.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남자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남자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Hello, hello, come a boy, get up, you Girl Scout, up, up, up. 자, 지금 혼수 상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거야. 이봐요, 혼수 상태 아저씨!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Get up! 일어나세요! You Girl Scout!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아, 그렇죠. 걸스카우트 뭐 다 아시죠? 여기서 그냥 뭐 연약하게 이러고 있어 뭐 이런 양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 이렇게 얘기했죠. 빨리 일어나 이렇게 지금 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Phoebe, what are you doing? 야, 피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모니카가 놀라서 피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피비가 얘기를 하죠. Maybe nobody's tried this. 'Nobody's tried this' 이렇게 얘기했죠. 뭐 간단하죠, 이죠. 아무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본 거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모니카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리스닝인데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I wish we at least knew his name. 아주 그 물 흐르듯이, 예, 물 흐르듯이 얘기를 했는데 몇 개의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wish we at least knew his name. 어려운 단어 하나 없고요. 그죠?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예. name 이런 건 들으셨죠? I wish도 들리셨고요. 중간이 문제입니다. 거의 이제 교재 보시면 중간에 다 허였죠.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I wish we at least knew his name. 그 중간에 있는 단어는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At least죠. At least. 이거 상당히 많이 씁니다. 미국 사람들. At least. 적어도 이런 뜻이죠, 그죠? At least. 예, 그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발음이 뭐 at least 이렇게 발음 안 되고요. 그냥 at leas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T 발음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발음 여러분들 리스닝 들으실 때 at least 이렇게 들려요. At least 이렇게 들리니까 그거 좀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단어가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동사 단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 wish we at least knew his name. 그렇죠. new라는 단어죠. new. 그죠? 뭐 new 이렇게 뭐 발음. 그 보시면 이게 단어가 원래 뜻이 그렇죠. 기본형이 know라는 단어죠. 알다라는 동사인데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 꼭 기억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know 이렇게 발음 안 하고요. new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단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런 거 좀 주의하세요. 거기 보시면 I wish at least 없다고 하면요. I wish we knew his name이에요. 그죠? 그런데 at least 그거를 조금 동그라미 치시면 요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부사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사구나 부사 따위가 주어 동사 사이에 막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istening을 굉장히 망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listening을 듣다가 무너지는 게 주어 동사 사이에 막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그 의미의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중간에요. We at least knew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렇죠. 우리가 알았다. We knew.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놓친단 말이야. At least가 막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뭐지? 이렇게 단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마치 그 at least 그러면 잘못 들으면 그 자체가 동사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들으실 때 주어 동사 사이에 이 부사나 부사구 들어가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부사를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그렇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를 넣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아마 들으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죠. 조금 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we at least knew his name. 그렇죠. 어려운 단어 없는데 굉장히 마치 이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의미가 뭐예요? I wish 그러면요. 나는 소망한다. 나는 바란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항상 나오면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까? At least 적어도 우리가 이 남자의 이름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wish we at least knew his name. I had it. They're calling him John Doe. 지금 모니카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I hate that. They're calling him John Do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냥 병원 관계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이 길에서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사람들이, 병원 관계자들이 이 사람을 그냥 John Doe라고 불리는 자체가 I hate that. 그 자체가 난 싫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름도 모르는데 괜히 예 앞서가고 있어요. 존도라고 나왔는데요. 도대체 존도가 뭐길래 그 사람을 존도라고 부르는 게 싫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느냐. 존도 요거 미드 많이 보신 분들은 즐겨 보시는 분들은 요 이름 익숙하시죠. 많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만은 꼭
우리도 이거를 많이 봅니다. 그죠? 이런 이론을 많이 보는데, 뭐, 가장 많이 보는 게요. 동사무소 가셨을 때, 서류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작성하면 거기 보기로 나와 있는 거에 이렇게 이름 나와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많이 쓰이는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홍길동이죠. 홍길동이죠. 예, 홍길동.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서류 작성해라. 이런 폼을 보통 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일반적인 이름,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름을 얘기할 때 보통 뭐 홍길동, 뭐 무명씨,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도요, 어떤 그 남자를 얘기를 할 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모른다. 그렇게 표현할 때 보통 붙이는 이름이 그냥 흔하게 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도 그러면 마치 그냥, 예, 홍길동 혹은 무명씨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머니카가 이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한 게 그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름을 모르니까 그 환자 차트에 존도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야. 그냥 아무개. 그죠? 소위 말해서 아무개 이렇게 썼을 건데 그 자체가 머니카는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존도 그러면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는 그냥 하찮은 사람. 흔하디 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존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혹은 그냥 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그것도 뭐 미드를 공부하는 김에 참고로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Look at that face. I mean, even sleeping, he looks smart. 자, 지금 아주 뿅 갔어요, 이제. 야, 얼굴 좀 봐. 이 잘생긴 얼굴 좀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Look at the face. I mean, even sleeping. 잠자는 모습조차도 he looks smart. 굉장히 총명해 보여.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자 잘생기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여자들이. 그죠? 여자들도 이렇구나. 지금 어쨌든 전혀 지금 자기는 모르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그 이름도 모르는 남자 앞에서 지금 모니카하고 피비가 둘이서 예, 주책을 떨고 있습니다. What kind of guy do you think he is? 자, 오늘 배우실 패턴이 나왔죠. What kind of 이렇게 나왔고요. 예, what 패턴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싸그리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what kind of 오늘 간단하게 대본상에서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What kind of gu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종류의 남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색하니까 어떤 남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문장 중간에 그렇죠. 많이 들어본 그 문구가 있죠. Do you think he is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하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제 I think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네가 보기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법 정리 잠깐 하면요. 여기서 이제 do you think 없다라고 보면요. 질문하는 거니까 what kind of guy is he죠? 그죠? 그는 어떤 남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do you think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do you think 자체가 주어 동사 바뀌었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그냥 he is 이렇게 바뀐 겁니다. what kind of guy do you think he is?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 사람 어떤 남자일까? 이렇게 모니카가 피비한테 물어봤습니다. He's the kind of guy who, when you're talking, he's listening, you know? 자, 피비가 지금 자기 생각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s the kind of guy, 이렇게 얘기했죠? Kind of인데 이제 줄여서 이 사람들이 kind of, 그죠? Sort,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Sort of인데요. 마찬가지, sort,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뭐 해석은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Pause라 했죠? 잠깐 말을 끊은 거예요. He's the guy, 이렇게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그는 뭐 대략 그런 사람 같아요. 이런 뉘앙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He's the kind of guy.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When you're talking. 네가 얘기를 할 때, 여자가 얘기할 때 he's listening. 들어주는 그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포장을 하는 거예요. And not saying, yeah, I understand. But really wondering what you look like naked. 지금 그 예, 이 완벽한 남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 얼굴 하나 잘생기면 뭐 그렇죠. 다 용서가 되네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거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잘 읽지 못했지만 Not A but B입니다. 그 문구가요. Not saying but really wonder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t ing but ing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꾸되게 얘기를 해주죠. 이 사람들이죠. Not saying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 but wondering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but wondering, really wondering,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문장 구성은 아시겠고요. 해석은 어떻게 돼요? Not saying, yeah, I understand.
지금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 남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얘기를 할 때, 그래, 나 이해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but really wondering,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What? You look like naked. 이렇게 얘기하죠. 뭐야, 네이키드가 뭐야? 벗은 거죠, 벗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자기 여자친구가 벗은 모습을 정말로 궁금해하는 그런 남자일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네가 얘기할 때 들어주는 남자기도 하는데 또는 한편으로 뭐야, 굉장히 섹시하면서 조금은 그렇죠, 늑대 같은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야성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갖춘 사람일 거야. 이렇게 지금 그렇죠, 피비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예, 좋습니다. 자, 모니카 얘기를 합니다. 리스닝입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I wish all guys could be like him. 자, 이 문장도 좀 익숙해요, 이제. I wish 문장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I wish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wish all guys could be like him. 자, 이 문장은 앞에 문장보다 조금 듣기가 수월했죠, 이제. I wish all guys could be like hi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그렇죠, 발음 법칙 could인데요. 마찬가지로 D로, D나 T로 끝나는 단어는 could.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could, 받침 발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wish all guys could be like him. Like라는 단어도 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예, 이런 단어도 조금 주의해 둡시다. 우리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Like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좋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전치사나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전체적으로 의미를 보면 뭐예요? I wish가 있으니까 뭐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ll guys, 모든 남자가 could be like him, 이 남자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도 야무지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all guys could be like him.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피비가 옆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know. 응, 나도 그 심정 알겠어. 맞아, 맞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발음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듣고요. 발음해보도록 할게요. I wish we at least knew his name. 주의하세요. 굉장히 물 흐르듯이 이렇게 들리죠, 그죠? At least knew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봅시다. I wish we at least knew his name. 적어도 이 남자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봅시다. I wish we at least knew his name. 좋습니다. 잘 하셨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죠. I wish all guys could be like him. 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봅시다. could, like 이 단어 주의해 둡시다. could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봅시다. I wish all guys could be like him. 자, 마지막이요. I wish all guys could be like him. 네, 좋습니다. 자, 시간 되실 때마다요. 예, 발음 연습 꼭 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섹션 기초 영어 회화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네 번째 섹션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저희가 이 녹음을 하는 그 시기가요. 여름입니다, 여름. 2013년 여름인데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딱 1년 됐죠. 1년 됐는데 마찬가지로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아주 폭발적으로 사랑을 해주셔서 2013년, Yes, 24, 2013년 상반기 베스트 도서로 저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나온 지 지금 1년째 됐는데 보통 이제 1년, 2년 지나면 이렇게 책들이 조금 이 회화책들이 시들해지는데 기미가 안 보이네요. 저희가 시들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슬쩍 제가 자랑을 하면서, 예,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상당히 감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아, 자, 그럼 네 번째 섹션 What kind of, 자, 요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패턴은 뭐 거의 보너스죠. 보너스, 그죠? 보너스입니다. 가장 쉬운 패턴 중에 하나고요. 아마 이제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한 패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저 회화반에서 학원에서 what kind of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것도 what으로 시작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kind라는 의미가 아까 잠깐 the kind 이렇게 나왔는데 kind of 보통 이제 말할 때 kind of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문장 안에서 kind of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해석을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뭐 대략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what kind of의 kind는요 그렇죠. 의미가 분명하죠. 종류다. 종류다라는 뜻인데, 종류다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무슨 종류의 이런 의미인데, 좀 어색하죠. 그래서 뭐냐. 어떤 종류의, 혹은 그냥 종류를 빼서요.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떤 음식 좋아하니? 이렇게 표현할 때,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food? 어떤 일 찾는데, 그렇죠. What kind of job? What kind of job? 의미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What kind of guy? What kind of guy? 어떤 차야? 그렇죠. What kind of car? What kind of car? 조금 입에 익혀지시죠?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문장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이요. 예, 쉬운 패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맞히실 겁니다. 어떤 음식 원하세요? 어떤 음식 원하세요? 그렇죠. 아마 다 맞을 겁니다. 오늘은요. 그죠?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다 맞으셨죠? 그렇죠? 예, 오늘은 쉽네요.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좋습니다. 어떤 음식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애매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꼭 기억을 해두세요. What kind of?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food? 좋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해볼까요? 예, what kind of로 만들어 봅시다. 어떤 일 하세요? 그렇죠.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되셨나요? 어떤 직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뜻인데요. 뭐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니까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좋습니다. 다시 한번.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3번 볼까요? 그렇죠. 어떤 남자를 선호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남자를 선호하세요? 어떤 남자를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guy do you like? 그죠? What kind of guy do you like? What kind of guy do you like? 좋습니다. 거기 이제 교재 What kind of guys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여기서 단수 복수의 의미는 없죠, 그죠?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복수로 써도 상관없고요, 그죠? 어떤 종류,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What kind of guy do you like? What kind of guy do you like? 좋습니다. 쉽네요. 4번이요. 어떤 차에 관심 있으세요? 어떤 차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다는 우리가 한 것 같아요. I am 패턴에서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I'm interested in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죠? I'm interested in 그러면 뭐뭐에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왔네요. 어떤 차에 어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죠. What kind of car are you interested 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죠. What kind of car are you interested in? 다시 한번요. What kind of car are you interested in?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What kind of car are you interested in? 되셨나요? 예, be interested in.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고요. 좋습니다. 5번이요. 어떤 사람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그러면 뭐라고 쓰면 적당할까요? 그렇죠. What kind of people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냥 뭐 단수로, 여기 교재는 단수로 나왔으니까. What kind of person?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찾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했었죠. 찾고 있다. Be looking for.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 찾고 계시나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looking for? 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looking for? 좋습니다. Be looking for. 다시 한번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looking for? 간단했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가 개탄네요. 그죠? 예, 파트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84강 대본과 패턴 공부 간단히 했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